이런 사례들이 함께 기록돼 있다. 양자는 같은 성씨의 친족 중에 항녀를 맞춰서 드려야 했다. 예조에 이제 그 양자를 드리겠다고 신고하고 그 예조가 판단해서 거기에 허락을 해주면 그 양자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그 아주 뭐 14, 15세기는 정말 별로 드물고요. 이게 이제 16세기쯤이잖아요. 16세기쯤이면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양자를 들여 적통을 잇는 일이 흔해지면서 적자와 서자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도 많아졌다. 임진왜란으로 남편과 헤어진 여인이 극적으로 남편을 다시 만난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헤어져 있었던 동안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 예조에서 양자 세우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계후 등록. 앞의 사례도 여기에 기록돼 있다. 이 가문은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자 양자를 드렸다. 그리고 그 양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전쟁 통해 헤어졌다 돌아온 첫 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동시에 두 아내를 두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례에서는 첫 부인이 첩으로 간주됐다. 두 번째 부인이 정실로 그리고 양자가 적자가 됐다. 반대로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서자가 됐다. 그런데 후에 적서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첫 부인의 아들도 서자의 굴레를 벗는다. 이 문제는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누가 적자이고 누가 서자인가.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소송으로 비화했고 일제강점기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왜 이토록 중요했던 것일까. 조선 사회는 가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운영이 되느냐. 그거는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건 제사였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그 구성원들이 모이고 그 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결속을 다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어떤 중심, 주관자, 이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소외돼 있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계후자,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승중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로선 아들이 돼 아들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효심이 깊었던 이전희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버지 이연적의 누명을 씻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가문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었다. 동낙당 어서각에는 이연적이 유배지에서 올린 진수팔규라는 상소문이 보관돼 있다. 그러나 끝내 임금에게 전달되지는 못했다. 시의적절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연적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전희는 다시 상소를 올려 결국에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성공한다. 또 아버지의 뛰어난 학문을 널리 알리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며 두 사람은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주역 등을 정리했고 그 밖에도 생활 태도나 병을 다스리는 법 등
일상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했다. 이 내용은 후에 관서문답록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는데 이를 두고 양반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책의 지은이가 서자인 점, 또 출간한 이가 서자 후손인 점이 모두 시비거리였다. 이전인에게는 이준과 이순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도 이연적과 이전인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01년, 형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동락 땅 일대를 지켜나갈 재산을 출염했다. 이 자금은 다른 명목으로 쓰지 말 것이며 후손들도 종가를 중심으로 뭉쳐서 조상을 기억하고 가문을 유지 발전시킬 것을 당부하는 화의문도 작성했다. 이른바 그 옥삼파 후손들, 이전인 후손들이 회전선생의 유품들을 잘 관리 유지할 뿐만 아니고 출간했다는 것은 이분들의 삶의 전략입니다. 경상도 유림, 나아가서는 전국 유림한테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또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락당 어석하게 보관된 이연적과 이전인의 수많은 유품들. 그것은 옥산파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다. 아버지와 함께한 학문적 성취를 책으로 내는데도 반발이 있었을 만큼 조선시대의 서자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체 조선은 왜 저런 서자를 차별한 걸까요? 그 차별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조선 초기 역시 민감한 정치 상황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태종이 있었습니다. 양반인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만 오롯이 양반이 될 수는 없었던 서자들. 조선은 서자를 어떻게 차별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수권의 패관잡기를 보면 서자는 여럿을 뜻하고 얼자는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돋는 새싹을 말한다. 옥편을 찾아보면 서는 첩의 자식이나 자손이라는 의미 외에 벼슬이 없는 사람이나 천하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 또 어래는 재앙이나 근심, 천민, 불효, 사악하고 폐를 끼친다는 뜻이 있다. 서자와 얼자를 합해 서얼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자체에 이미 나쁘고 천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를 신분제 사회라고 했을 때 그 신분제 등 모순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노비법하고 그 다음에 서얼법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 서자이라는 거 발견할 때 조금 놀랐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아주 상당한 계층 사회니까 이해가 가는데, 근데 중국하고 비교 보면은 한국의 서자 제도가 좀 심해요. 중국에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차별은 안 했고요. 한국에만 그렇게 했거든요. 유독 조선에서만 심했던 서얼 차대. 1859년 간행된 규사는 조선 초부터 서자에 관련된 여러 문서를 모은 책이다. 규는 해바라기를 뜻하는 것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서자들을 상징한다. 규사에 보면 조선 초에 서자를 차별하자고 처음 주장한 이는 서선이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정도전이